제품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설계는 공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를 통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명세, 즉 제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정의입니다. 형상이 될 수도 있고요. 치수가 될 수도 있고, 재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명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세를 하는 이유는 제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계의 목적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설계가 명세를 하는 이유는 제품을 그 명세를 보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명세를 보고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이나 고객 지원을 할수 있는 어떤 정보로서 제품 설계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 설계는 새로운 제품을 고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고안한 내용을 앞에서 말한 생산이나 고객 지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커뮤니케이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잘 많은 정보를 만들었다 해도 만약에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제품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된 것처럼 설계라는 것은 요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의를 설계에서 한 정의가 고객 생산이나 고객 서비스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은 추상적인 서술이나 자의적 표현 방법을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두 사람이 제품을 개발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또몇 사람이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의 제품이 다국적 기업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되고 다국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고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표준화된 방법,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품 생산이라든가 고객 서비스의 제품 설계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제품이 이제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포함하다 보니까 제품 설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제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기계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에는 전자,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동을 해야지만 제품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확장은 제품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만 팔아서는 도저히 경쟁이나 또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에 팔다 보니까 전 세계 각 지역에 맞추어서 또 제품을 변경하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각 지역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할수 있는 설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확장, 또 다른 확장은 제품과 제품 제조가 자동화됨에 따라 고객 지원하고 생산, 이런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지만 어떤 때는 그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자동화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정보가, 설계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복잡해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제품 설계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사용해서 제품을 설계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로 시작되는 말들, 컴퓨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CAD, 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들, 이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제품 설계에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그 컴퓨터 기반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CAD라고 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품을 3차원 형상으로 컴퓨터에 표현해서 그거를 다음 단계 설계에서 그렇게 3차원 형상으로 표현하면 그거를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간단하게 소개할 컴퓨터 에이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에서는 바로 여기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CAD에서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을 기본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계산이라든가 자료를 덧붙여서 결과를 받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3차원 형상 컴퓨터로 만든 3차원 형상을 컴퓨터 안에서 어떤 조건을 주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은 그러한 3차원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보통 우리가 CNC라고 하는 가공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체를 깎은 금속을 깎을 수 있는 툴 패스 공구의 어떤 궤적 같은 것들을 계산해내서 그것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봇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움직이거나 또는 조립하기 위해서 로봇이 어떤 길을 로봇의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3차원 형상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제품들이 자꾸 이렇게 스마트화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DNA처럼 DNA 정보처럼 또는 뇌에 있는 정보처럼 어떤 컴퓨터 제품 안에 있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또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품에 넣어서 제품이 스마트하게 외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는데 컴퓨터를 기반한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전자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제품 설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의 기능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